시고의 기회로 임상현! 임상현! 아, 이게 왜 인사이드가 나갔을까요? 아, 좀 더 깔릴 수 있었는데 물론 이 스텝 안에서 임상현 선수는 대략 한 3분이 남아있습니다. 길게 넘어갔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골! 아, 결국은 날카로운 신진호의 프리킥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스매시 타슈에게. 자, 타슈 오른쪽 임상현! 임상현 제치고 임상현! 골! 아주 멋지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임상현입니다. 왼발 가마치 중발이 오른발인 선수인데 네. 왼발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냥 골목 구석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 상대 역습 때문에 시달렸던 김기동 감독이었었는데 이번 시즌 임상엽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수원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크로스 임상엽! 임상엽이 넣었어! 1대0 포항스트레스 그 득점의 주인공 임상엽입니다. 이 셀러브레이션도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선수들은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근데 잘 때렸어요.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깔려 들어가는 골문 구석을 찾아서 잘 깔려 들어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또 수비수 다리 사이였어요. 그렇죠. 최진호 네. 오른발 크로스 헤더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내용 쪽으로 치열한 경기가 될 겁니다. 지금 왼발 크로스 한쪽으로 속도를 살렸죠. 왼발 크로스 골슛!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득점입니다. 공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패스가 있었고요. 반대쪽 패스! 들어갑니다! 이게 됐어요! 이 변화가 통했어요. 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수원 삼성이 이 경기를 원점으로 털립니다. 아, 이때 패스를 흘리면서 경기 종료. 수원은 리드당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였지만 막판에 아주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면서 대결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력 대결 그리고 순위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확실히 상위권다운 그런 빡빡함이 느껴졌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등 리드하면서 전반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 2분 만에 터진 골을 임상엽이 잘 지켜냈고요. 오히려 좀 올릴 수 있는